더 좋은 제주 여행지, 이번엔 낭만이 가득한 곳입니다. 억새가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릴 때마다 들판엔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디. 제주도에서 찾은 사계절 여행, 바로 아, 으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. 바로 가을입니다. 아! 아니 뭐라도 잃어버리셨나? 뭐 어딘가 보세요? 빤히 바라보고 있는 이분. 뭐 있나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, 같은데요, 그죠? 놀래켜드리려고 그랬더니. 아니, 내 아니 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? 뭐 있어요? 억새밭 아래 위치한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263호 산군불입니다. 군불이란 화산 분화구를 뜻하는 제주 사투리인데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참 경이롭더라고요. 여기 분화구예요?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요. 어머나, 어머나. 사람들이 산군불이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오름 관광을 위해서인데 해발 400m 언덕에 서서 한 바퀴 빙 둘러보면 제주도의 수많은 오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답니다. 누가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졌어요? 크고 작은 오름을 전부 찾아가볼 수 없다면 산군부리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 우와. 은빛 억새, 귀한 분화구, 거기에 멋진 풍경까지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.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저기 한 달살이 하러 왔어요. 한 달살이? 네. 아니 귀향살이, 시집살이 이런 건 들어와서 한 달살이는 좋으니까 그냥 한 달 살아보자 하고 퇴직하고서는 이제 고생했으니까 진짜 로망이죠. 부럽습니다. 이렇게 여유롭게 제주도의 네. 이 낭만을 아주 즐기고 계시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가을 분위기가 나서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지금 겨울도 즐기고 가을 다른 거 볼 때는 또 봄 같더라고요 오늘은. 뭐 그래서 동백꽃 피잖아요. 동백꽃. 예, 동백꽃 피고 그래서 이게 여기 있으면서 사계절을 다 그냥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. 이 기운으로 2019년에는 그냥 아주 건강 다 찾으시고 아주 그냥 저보다 더 그냥 열심히 뛰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. 맞죠? 예, 고맙습니다. 사장, 어머님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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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칩시다, 파이팅!